제가 신화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정말 내가 신화 때문에 속상 얼마나 속상했는지 내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땐 죄송했습니다. 정말 미안해해야 돼요.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요. 에릭 씨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혹시 콜라 좋아해요? 콜라 좋아한다고 어서 말했어요? 아, 제 CF를 저희가 찍었었어요. 그래서 걔가 용돈을 모았어요. 에릭 콜라 사준다고. 정말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사과를 할까요? 따님이 계실 게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에릭이 따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안 해도 되고. 모든 진짜. 관계에서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면 네. 반대로 혹시 연인 사이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될 화법 같은 게 있나요? 여자들은 남자와 언어 사용 체계가 다른 거 다 아시죠? 아니요. 처음부터 이게 무슨 인간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뒤졌어. 뭐가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건지 어떤 게 다른가요? 어떠냐면 남자들은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고 상황 설명을 해줘야 인지가 돼요. 그냥 여자가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인다 그럼 아 괜찮아 뭐. 그럼 남자들은 괜찮아로 들어요. 맞아요. 괜찮아로 들어요. 안 괜찮아 그래야지. 근데 여자 안 괜찮아라고 아, 나 기분 너무 안 좋거든. 어제 자기가 늦게까지 문자도 안 하고 연락도 계속 안 되고 요새 3일째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좀 의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분이 안 좋다고 이렇게 말 안 해요. 대부분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못하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뭘로 말하냐면 비언어적인 요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든지 행동이나 응? 느낌 응, 행동이나 느낌 표정. 예를 들어 여자친구랑 같이 쇼핑을 하러 갔어.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나와서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이런다. 그러니까 나 어때 괜찮아? 옷 이거 괜찮아? 괜찮다. 와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사. 맞아요 안 사요. 괜찮다 그러면 안 사. 왜 안 사죠? 그럼 뭐 나한테 괜찮다고 해봐. 괜찮아요. 해봐 해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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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알지? 이거는 여자친구가 너무 알지? 창피하겠는데? 이게 뭐야 막 이런 거 같아. 이런 사실 너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실제로는. 네? 대부분 남자들이 실제로는 해. 괜찮아 좋아. 아, 실제로는 좋은 표현 하잖아요. 응응. 어 그래 이쁘다 괜찮네 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이 어떤지 아세요? 아, 별로구나. 그거 안 산다? 남자들은 정말 이해가 괜찮다니까. 여자들이 괜찮다라는 건 그저 그래로 듣는 거예요. 여자는 단어에다가 감정을 얹어야지 그 단어가 100% 작용을 해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아. 주세요. 이거 바로 살게요. 이거는 좋게 받아들이나요? 안 좋게 받아들일 거예요. 급하게 어디 딴 약속 있는 거 같아. 그건 좀 약간 빨리 쇼핑 끝내고 싶잖아. 빨리 그냥 밥 먹으러 가고 지겹다 뭐 이렇게 빨리 가. 여자는 쇼핑할 때 당장 사라고 재촉하거나 당장 사인하면 여자가 다음날 가서 바꿔요. 바꿔. 원래 한 번에 안 사. 완전 딱인데. 완전 이쁜데. 잘 어울려.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여자들끼리 쇼핑을 하러 가잖아. 그럼 어때 나 이거 괜찮니? 너무 이쁘다. 잠깐 벗어봐. 내가 한번 입어볼게. 어때 괜찮은 것 같니? 막 그러고 둘이서 난리를 친 다음에 감정 소통이 완벽히 된 다음에 그리고 사는구나.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여자친구랑 만약에 그러니까... 살아가면 제가 입어봐야 돼? 내가 살 것처럼. 그게 아니야. 오! 야, 나 딱인데. 내가 살 만한 게 뭐지? 이러고. 내가 살 만한 데. 정말 창의적으로 말 대답을 해. 좀 머리도 좋고 재치가 있어. 재치꾼이에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깍두기 깍두기?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는 뚝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맞아. 쉽지만은 않거든요. 속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예뻐도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자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상상을 한 건데 약간 민우 형 느낌처럼 여자친구가 옷을 딱 갈아입고 딱 나올 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오자마자 물어보기 전에 바로 말이 없어도 눈부셔. 좀 재치 있게. 여자랑 쇼핑할 때 남자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는요. 옷을 같이 안 사러 가는 게 좋아요. 옷을 같이 안 사러 가는 게 좋아요. 차도 주거나 우즈벡 꼭 쇼핑을 같이 하시고 쇼핑은 친구들끼리 그냥. 다른 걸 같이 하시고 오늘 쇼핑한다고 그러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쪽 분들은 능력껏 카드를 주시도록 저는 이럴 때 카드를 안 주기 위해서 너무 그냥 좋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하고 아니야 근데 나는 참 이게 내 것도 하나 사 하는 남자 정말 귀여운 것 같아. 48 바지 48? 저기 265 난 그런 남자 너무 귀여울 것 같아. 195 많이 하고 욕하셔도 돼요. 아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친구가 너네 집이랑 나랑 똑같잖아.
아무 말도 안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난 거. 뭐라고? 자 이제 요 얘기. 여자친구가 아무 말 만나서 한 3시간 있었는데 뭘 말하면 언제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경험이에요? 아니, 경험인 거 같은데? 차에서도 이렇게 밥 먹어서 안 먹고 있고 근데 3시간을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싫다는 거야. 뭔가 싫다는 그런 거야. 느낌이 화난 거야. 난 너랑 있었어. 아니 정말 싫으면 날 만나지 말아야지. 만나러 나왔는데 만나서 뭐 어쩔 수 없어. 나왔는데 싫은 거예요. 그 바보지 3시간 동안 말을 안 하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나랑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삐졌는지 모르겠어. 삐진 건 알겠는데 말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남자도 더 화가 나고 감정이 꼬인다고요. 그럴 때 있거든요. 답답하고 네, 그러거든요. 뭐 하기 싫은 거야 나중에. 근데 여자가 3시간 동안 말을 안 했다는 건 빨리 풀어달라고 하는 신호랑 동일한 신호예요. 그럼. 말하기 싫다는 신호가 아니라 계속 말을 시켜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말하게 돼 있어. 아니 계속 말을 걸었더니 말을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밖에 봤다니까. 그러니까 밖에 봤다는 건 말을 뭘로 말을 걸었는데 왜 너 무슨 일 있어? 뭐 괜찮아? 뭐 피곤해 왜 그래? 뭐야? 그거 뭐 질문이 잘못된 거지. 안 피곤하다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그렇지.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은데. 아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얘기를 할 거 그래. 그렇지. 그렇지. 차를 세우고 다음 주에 만나. 옛날 카메라 보고 영상 편지 한번. 아 5년 전 얘기예요. 이런 남자 어때요? 만약에 굉장히 솔직. 그런 남자. 아 갑자기 오늘 스피치인데 네. 다 연애 상담을 하고. 예예. 아니야 괜찮아. 저희가 결혼 정년기라서요. 그렇구나. 네 이번엔 스탠딩 스피치의 비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어려울 것 같아. 이제 서서 하는 스탠딩 스피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그 연말에 네. 김동완 씨가 연기 대상 우수상 수상 소감 어땠는지 한번 진짜요? 보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늘 부족한 제게 능력과 또 기회 허락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화평교회 안만수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이번 기회도 가장 먼저 제안해주신 문보현 CP님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 홍석구 감독님, 김종현 감독님, 그리고 조정주 작가님 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신화 멤버들 신화 멤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아 저희 신화 창조 팬 여러분들 항상 제게 또 저희 멤버들에게 힘이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 수상 소감을 보고 눈물을 이 정도면 흘릴 뻔했어요. 너무 잘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동환 씨는 어땠어요? 본인은 떨렸죠. 많이 떨렸죠. 어. 네. 긴장했죠. 지금도 저 수상 소감을 보고 지금 눈물. 이 수상 소감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누구에 대한 감사일까요? 그게 빠져 있어요. 아, 상을 준 사람. 누구? 상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관계자 여러분. 아니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아. 그 스태프분들, 작가, 감독 이 모든 사람을 묶어서 하나. 그게 A 그룹. 그다음 B 그룹은 나의 가족들. 그다음에 C 그룹은 뭐예요? 또 하나? 시청자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착 해서 다 몰아갔어야 되지. 그런 식으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하다 보면요. 꼭 빠지는 사람 있죠. 그래서 스탠딩 스피치 있죠. 이렇게 나가서 하는 스피치를 가장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즉석에서 하지 말고 준비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수상 소금을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할 거야.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두세요. 미리 막 모든 걸 준비하고 나서도 사실 막상 딱 거기 서서 하면 막 기억도 안 나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준비했는데 상을 못 받아. 상을 안 줘. 못 받아. 아, 얼마 전에 아카데미 수상식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20년간 준비했다가 오늘 처음으로 해본다고. 자기 매년 준비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신화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베니스 영화제 여우 주연상입니다. 수상자는 에릭 씨입니다. 에릭 씨입니다. 에릭 씨입니다. 여우 주연상 언빌리버블. 에릭님은 2012년 한 해 동안 수남은 애태하는 성별을 의심케 하는 자연스러운 여성 연기로 세상을 발칵 뒤집더니 베를린과 칸을 이어 베니스까지 이로써 세계 3대 영화제의 여우 주연상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여우 축하드립니다. 나무 주연상이야. 나무 주연상. 여우로 쓰려. 여우죠 여우. 여우야 여우. 자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런 시상식 자리에 나올 때마다 수상 소감을 준비를 했었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수상 소감을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일단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게
저를 가르쳐주신 우리 김미경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베니스 여우 주연상이니까 베니스와 여우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작품을 만들어주신 여기 스태프분들과 사랑해주신 시청자 관객분들 손도전 너무 그룹을 바로 나가 인위적인데요? 두 분 모아서 합쳐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골든디스크 어워즈 올해의 제작자상입니다. 제작자? 왠지 수상자는 느낌이 오는데? 앤디 씨입니다. 앤디 씨입니다. 앤디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앤디님은 일찍이 그룹 점퍼를 망해먹고 쪽박을 찰 뻔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전 재산을 털어 틴탑과 100%를 제작. 현재 3대 기획사를 위협하는 젊은 제작자로 성장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꼭 갖고 올 때도 이랬어. 진짜 뭐만 하면 잘해. 네, 우선 감사합니다. 정말 떨리네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수상소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는데 태어났을 때 수상소감 뭐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저희 틴타, 그 백퍼, 또 올해 또 나올 또 신인 시티나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거는 또 우리 멤버 옆에 있어준 멤버, 신화 멤버들 감사하고 이수만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 다음은 대한민국 연예대상 대상입니다. 연예대상? 연예대상. 수상자는 신혜성 씨입니다. 연예대상? 신혜성 씨입니다. 연예대상? 신혜성 씨입니다. 연예대상? 와, 연예대상. 대상. 선생님은 그간의 신비주의 이미지를 버리고 과감히 내려놓기 예능을 집대성해 달 예능의 신기원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여합니다. 대표적인 달 유행어로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우선 네, 제가 평생을 살면서 이 연예 대상을 받으리라고 사실 꿈도 못 꿔봤는데 일단 너무 벅차고요. 제가 잘해서 주신 상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상으로.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좀 더 건강하고 새롭고 그런 웃음들만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예능인 신혜성이 되겠습니다. 네. 꽃게 춤! 빵에 벌써요! 신화 멤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화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드리는 ABI 히포크라테스 상입니다. 뭐야? 수상자는 이민우 씨입니다. 이민우 씨입니다. 이민우 씨입니다. 이민우님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할 때 방귀를 뀔 수 있는 방귀 체조를 개발. 장이 불편한 이들에게 장이 뻥 뚫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와, 요구르트 상이야. 와! 사람은 누구나 방귀를 낍니다. 장이 튼튼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방귀 체조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을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방귀 껴. 방귀 껴. 네. 생방송 중.